문학회의 시간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주춤하면서 주말 나들이 많이 하시는데요. 신명나는 전통 공연 보며 흥겨운 주말 보내는 건 어떨까요? 초여름밤, 바람은 선선한데 한옥마을 야외마당은 흥겨운 열기로 뜨겁습니다. 객석 곳곳에서 배우들이 관객과 가까이 눈을 맞추며 흥을 주고받습니다. 고전 규방 치루전과 전주설화 남고산 호랑이를 엮어 만든 이야기입니다. 전주에 숨겨져 있는 이야기들이 공연 곳곳에 좀 있다는 것, 그리고 전주의 이야기로 만든 전주의 젊은 예술가들과 함께 만든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통 판소리가 귀 명창들의 마음을 울리는가 싶더니 무대는 금세 콘서트장으로 변합니다. 정통 판소리 위에 현대적 연출과 음악을 얹어 재미를 더했습니다. 배우와 관객이 소통하는 건 마당 창극의 또 다른 묘미입니다. 관객분들하고 무대하고 거리가 좁거든요. 그래서 바로바로 소통할 수 있고 또 관객분들의 이제 표정을 보면서 이제 피드백도 되고 그래서 그게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스케줄이 저절로 났어요. 우리 문화를 살리면서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당 창극 치루전은 오는 10월까지 매주 토요일 저녁 펼쳐집니다. 신라 선화공주와 백제 무왕의 사랑 이야기가 역동적인 춤사위로 펼쳐집니다. 때론 구성지게, 때론 애절함을 담은 우리 소리가 극의 몰입도를 높입니다. 판소리와 춤을 접목해 뮤지컬로 만든 판소리 댄스컬. 전라북도 문화관광재단이 마련한 네 번째 창작극으로 지난해 처음 무대에 올린 작품을 보완해 극의 풍성함을 채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특수입체 음향이라는 시스템을 또 도입을 해서요. 훨씬 더 풍부한 음향 효과와 영상, 무대를 만날 수 있습니다. 공개 모집을 통해 선발된 배우 20여 명이 3D 공연 영상과 어우러져 생동감 있는 무대를 선보입니다. 판소리랑 노래랑 장단을 맞춰서 노래 춤추는 게 어렵잖아요. 그런 거를 딱딱 맞춰서 춤을 추는 게 너무 인상 깊었습니다. 객석에서 일부 거리 두기를 유지하고 있지만 방역 상황을 지켜보며 점차 공연의 일상 회복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객석 한 칸뜨기를 그래도 유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게 좀 공연을 하는 게 중요하고 7, 8월 달 정도 돼서 이제 중앙에서의 어떤 방역 지침이나 이런 해제되는 상황들을 좀 지켜보고 객석을 좀 풀 생각도 있고요. 일상에서 쌓였던 피곤과 스트레스. 주말에 신명나는 전통 공연 보며 흥겨움으로 바꿔보는 건 어떨까요? KBS 뉴스 이화연입니다.